하늘궁 이료대담 365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레벨이 올라갈 거야. 라인나우. 인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시간이다. 1초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보다 무서운 것이다. 시간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인간이 전전생부터 쭉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왔다. 그것을 현생에서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이미 스스로 만든 것이다. 사주팔자를 바꿀 수가 없다.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것은 황제나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시간을 맞추려고 한 것이다. 율리우스 황제가 밑으로 나오는 것은 안 된다 하고 배를 가르고 나왔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때가 중요하다. 거기에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제대로 된 직장이 있으면 허경영 신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권력도 시간이 정한다. 권력도 그만두고 나면은 허당이다. 시간이 지나면 권력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신인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권세는 시간이 없다.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나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청기누설죄에 들어간다. 그러면 제왕절개를 한 의사나 손님 모두 액땜을 받아야 한다. 허경영은 인간이 다 좋게 보인다. 그런데 나중에 욕하고 나갈 사람은 이상하게 내가 알고 있다. 얼굴에도 시간이 적혀 있다. 인연의 시간이 적혀 있다. 잘된 사람을 보면은 전생에 좋을 일을 많이 했나 보다 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를 하면 안 된다. 신인을 보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근데 중화가 되어 있다. 사람화가 되어 있다. 사람으로 화한 우주신인이다. 하늘궁 안에 있는 1초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1억 년보다 더 가치가 있다. 허경영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얻는 것이다. 허경영을 한번 만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세상의 권력만큼 껍데기인 것이 없다. 권력은 무상한 것이다. 명상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명상은 감수작용을 멈추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잡념이 더 들어오게 된다. 오히려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잡념을 없애는 데 더 좋다. 마음을 비우지 말고 허경영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잡념이 더 들어온다. 반대로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라. 이 세상에서는 레벨을 쌓는 삶을 살면 된다. 하늘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축복이나 명패나 전부 알고 있는 것이다. 허경영은 부귀영화에 관심이 없다. 이 세상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낙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허경영이 무슨 낙원을 들고 떠나나? 신인은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지저분한 것도 괜찮고 깨끗한 것도 관계가 없다.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유대인들은 에고이즘, 나르시시즘이 심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어디서 공격이 날라오면 100배로 돌려준다. 이렇게 독하다. 우리는 항상 감탄사를 써야 한다. 한탄사를 쓰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는 항상 감탄을 하면서 칭찬을 해줘야 한다. 아주 좋은 버릇이 든다. 초종교 하늘궁이 아니면 전부 여행하는 것이다. 그 여행의 끝이 하늘궁에 와서 백궁에 가는 것이다.